안녕하십니까. 구형식의 취재 수첩입니다.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가장 주목받은 혐의는 역시 쌍방울의 대북 송금 관련 혐의였습니다. 법원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 중에서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 명목 164만 달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북 비용 명목 230만 달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외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 대납시켰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인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그저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국정원 문건을 특정 보도했던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모시고 1심 판결문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7일에 이화영 부지사 1심 선고 네. 결과를 주의 깊게 보셨을 텐데 네. 혹시 1심 선고 전에 혹시 예상한 게 있었습니까? 어떤 뭐 결과라든지 아니면은 글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작년에 네. 그 재판부에 대해서 뭐 기피 신청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제가 사실 이 사건 잘 몰랐었고요. 이 사건 지금 취재한 게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검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재판에서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문제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지금 판결이 나온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검찰이 취사 선택해서 증거와 진술을 취사 선택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진실인지 이 사람들이 갑자기 진술이 막 일치하고 달랐던 진술이 막 여러 사람의 복수의 진술이 하나의 그 일치된 진술로 변화되는 과정이 수사 기록 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그걸 판사가 봤을 텐데 이번에 이번 판결은 뭐랄까요? 판사는 검사보다 한 단계 더 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또 취사 선택해서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그 중형이 나왔잖아요. 방영철 그러니까 사실 9년 네. 6개월인데요. 상당히 중형이죠. 네. 예. 어차피 이제 뇌물 1억 원 이상의 뇌물은 특가법상 뇌물이라서 징역 10년 이상의 이제 중형은 맞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쌍방울 북한에 100억 원을 보냈던 800만 달러를 보냈던 쌍방울 특히 그날 같이 선고를 받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중국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렇죠. 분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날 이분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가 나와서 예. 풀려났습니다. 참. 그리고 이제 다음 달 12일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 주범 아닙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지금 따로 선고를 해요. 이것도 특이한데 지금 제 생각에는 네. 검찰에서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구형을 3년 6개월을 했어요. 근데 징역 3년 이하는 만약에 징역 3년 이하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징역 3년이 넘어가면 집행유예를 못 해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이제 집행유예 최대로 할 수 있는 건데 검찰이 구형을 3년 6개월을 했다면 선고는 그보다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해지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좀 우려했던 검찰에서 어떤 진술 짜맞추기 그리고 저희가 보도했던 증인 매수 금품 증인 매수 이거는 의혹이 아니고 사실로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한 거거든요. 예, 예, 예. 집을 가봤고 쌍방울에서 안보수 아태엽 회장 핵심 이 재판의 핵심 증인이었던 증인에게 집을 사주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집만 사준 게 아니고 사실 변호사비를 지금 대준 정황도 있습니다. 6,200만 원이라고 정확한 금액까지 나와요. 나오는데 또 그거는 실질적으로 정말 최종적으로 갔는지는 지금 그게 확인이 안 돼서 저희가 보도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금품이 건네진 정황이 있고 금품을 건네주자마자 안보수 회장이 기존의 진술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러면서 이 판결문에 이 판결문에 특이하게도 물증이 없어요. 그렇죠. 진술만 있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이 북한과 거래하면서 돈을 건넸다는 것 자체 이화영 부지사는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이화영 부지사가 그게 아니라 다 알았고 한패야라는 게 판결의 결과인데 그게 물증은 없고요. 김성태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그리고 안부수 아태협 회장 이 세 명의 일치된 진술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증인은 누구냐면 안부수입니다. 왜냐하면 김성태와 방용철은 쌍방울 식구잖아요. 그렇죠. 뭐 입을 회사를 위해서 입을 맞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이고 근데 이 두 명의 진술이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는 안부수가 아, 저 사람들 말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저도 봤어요.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의 증언을 이 두 명의 증언을 뒷받침해 주는 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판결문에 보면 이 세 사람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치하고 모순되지 않고 또 이 세 사람이 굳이 허위 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가 없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말은 믿을만하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입 그리고 말 진술이 이번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거죠. 지금 언론에서 뭐 국정원 문건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네. 네. 어쨌든 뭐 그 증인 매수 혹은 제가 뒷부분에서 아무튼 같이 다뤄볼 건데 그때 더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화영 부지사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이제 이런 혐의들이 있었는데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뇌물수수하고 외환거래법 위반,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 총 징역 8년과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고요. 네.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뭐 전화 본 기자님이랑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본 것은 역시 이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였어요. 네. 이게 대북 송금 사건하고 직결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800만 달러, 500만, 300만 달러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지난 7일 이화영 지사 1심 재판부에서는 800만 달러 중에 394만 달러에만 대해서만 사실 유죄를 선고를 했어요. 이것도 이제 164만 달러, 이건 스마트팜 지원이고 23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이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검찰은 800만으로 구성을 했는데 어떻게 394만 달러로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이게 처음에 선고 날 판결문이 안 나왔잖아요. 예. 판결문이 보니까 365쪽이에요. 예. 근데 선고 날은 그 기자들한테 이 선고를 간략히 요약한 보도자료 두 장짜리 보도자료만 줬는데 그것만 봐서는 사실 이해는 안 되는데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판결문을 보면 뭐냐면 돈이 간 거는 800만 달러, 2019년에 6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800만 달러가 북한의 조선 아태위, 아태위란 곳은 조선 아시아 태평양 위원회란 곳인데 네. 통일전선부의 산하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대외기관. 그러니까 통일전선부의 김영철 통전부장은 그러니까 통일전선부란 곳은 우리로 치면 국정원과 그 통일부를 합친 그렇죠.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통일전선부 김영철 부장이 조선 아태위의 위원장을 겸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공무원이 산하기관, 대외 산하기관의 대표를 겸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아태위의 이제 송명철 부실장이라는 분한테 가거든요. 그래갖고 영수증이 4장이 있는데 그렇죠. 그 영수증 보셨죠? 네네. 네, 영수증 보셨는데 그 영수증 4장, 돈을 받았으니까 영수증을 써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마지막 장, 2019년 12월 1일자 마지막 영수증 200만 달러만 북으로 갔다. 조선노동당으로 갔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왜 이런 판결이 나오냐면 이거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에 원비어라는 그 병사가 북한에서 죽고 하면서 굉장히 관계가 나빠졌고 원비어법이라고 그래서 북한의 뭐 자금이나 이런 걸 미국은 그냥 동결해 버립니다. 그래갖고 그 미국의 제재를 어기면 뭐 미국에서 생산하는 원료가 뭐 10% 이상 들어간 건 아예 수입을 할 수도 없고 수출도 할 수도 없고 굉장히 강한 제재가 있어요. 그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어요. 유엔 그렇죠. 안보리 결의 이것도 유엔 제재입니다. 예. 북한에 대해서 돈 주면 안 돼요. 그래갖고 누구한테 대해서 돈 주면 안 되는지까지 다 찝어요. 단체를 찝고. 단체 누구누구누구, 개인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의 기획재정부도 누구누구에게 돈 주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조선아태위,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는 없습니다. 없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판결을 하면 이건 다 문제가 돼야 되는데 네. 판사가 그럴 수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네.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 받은 그 영수증이 4장이 있는데 마지막 거만 유독 요거는 조선노동당으로 간 거야. 왜냐면 조선노동당은 그 제재 대상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재 대상 그렇게 한 거예요. 200만 분만 다 하진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판결문에서 굉장히 모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판사가 근거를 가지고 그 2019년 12월 1일자 요 영수증 요거는 조선노동당으로 갔을 거야. 근데 앞에 거는 안 갔을 거야. 자의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것도 사실은 2심 가서 굉장히 다툼이 될 텐데 전부 무죄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자체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환 거래법 위반은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가 되냐면 제가 만약에 해외 나가는데 1만 달러 이상
몰래 캐리어에다 넣어가지고 1만 달러 이상 몰래 꿈쳐가지고 나가면 이건 밀 반출이잖아요. 네. 이 반출에 대한 이제 그 자체로 그 단을 수출이라고 하네요. 수출이라고 돼 있고 지급이라고 되는 거는 이거 갖고 나가서 제가 뭐 북한 사람한테 줬어요. 줬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 북한 사람이 일반 사람한테 주면 그건 또 제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누구누구는 이렇게 제재 대상으로 그 정확히 지목돼 있는 사람한테 줬을 때 제가 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어찌 됐든 그 말씀드린 그 200만 달러는 갖고 나간 것 자체는 죄가 된 거예요. 그렇죠. 밀반출했으니까. 네, 왜냐하면 쌍방울 직원들이 한 3, 40명이 동원이 돼서 3만 불에서 8만 불 사이를 갖고 가요. 캐리어에 대담하게. 그랬다가 일부 걸려요. 한 3명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그 사람들 뭐 벌금 받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어찌 됐든 막 갖고 나가서 그걸 다시 중국에서 모아서 중국 단둥에서 조선 아태의 송명철 부실장한테 이제 줬다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노동당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알 길이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판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 200만 불은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야. 근데 이재명은 경기도지사고 요 정도 인물이 북한에 가려면 조선노동당이 허락하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 따라서 이 돈은 조선노동당으로 갔을 거야. 그렇다면 그 앞에 스마트팜 500만 불 대신 대납했던 거 그건 왜 안 갔냐. 조선 아태에 똑같이 갔는데 이거는 인도적 지원에서 해준 거야. 따라서 이건 거기까지 가지 않고 조선 아태이 사업 차원에서 한 걸 거야. 라는 게 판결입니다. 지금 판결문의 내용. 그러니까는 사실 만약에 조선 아태이가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 아태이로 간 걸로 인정을 하면 다 무죄를 해야 되는데 네. 무죄 내릴 생각이 없었던 건가 봐요. 그럼 그렇죠. 판사는. 그래서 굳이 또 이제 확인할 수도 없는 조선노동당에 갔다라고. 조선노동당의 200만 불이 감으로 인해서 이재명의 방북이 실제로 추진됐다. 북한에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쌍방울의 대납 돈을 대신 내고 쌍방울이 이재명을 북한에 보내고 이 위해서 추진했다는 걸 사실로 인정을 하려면 조선노동당으로 갔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조선노동당으로 안 갔다 그러면 이 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 맞다라는 그 판결문에 그걸 쓰려면. 이 영수증 네 장 중에 한 장만 딱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제가 그 판사보다 법은 모르지만 전 상식은 있잖아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사람한테 돈이 갔는데 유독 한 개는 위에 노동당으로 하고 나머지는 안 갔을 거야라고 하는 게 무슨 근거에 의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판사도 정확히 설명을 하지 못했죠. 그러게 그 영수증 저도 봤는데 뭐 영수증 명칭도 다 달라요. 뭐 수령증, 인수증 뭐 다 다르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참 우리 판사님께서는 이게 200만 달러는 조선 노동당에 직접 지급됐다라고 그렇게 판결문에 판시를 했어요. 아주 딱 그 찝어가지고. 근데 그 이게 상대가 북한이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가 제3자 뇌물이잖아요. 네. 거기서 제3자가 북한 아닙니까? 북한이잖아요. 근데 북한을 뭐 북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뭐 재판에 증인으로 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돈 진짜 조선 노동당에 갔습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제 좀 국가보안법이나 북한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일치된 진술과 증언이 중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증언의 신빙성을 따질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어떤 의심을 상당히 해야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판결문에 자주 나온 표현이 뭐냐면 판사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게 검사가 이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검사가 그걸 충분히 증명을 하지 못하면 아 내가 의심이 있어. 그렇게 되면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된다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면 피고인은 무죄가 되는 건데 이거는 재판은 그렇게 되지 않았죠. 피고인에게 약간 이익이 되게 유리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냥 판사가 자기의 의견을 내 생각에는 이러니까 이건 이랬을 거야. 라고 하면서 판단을 내려버리죠. 판사는 양심에 따라서 선고를 하기는 하지만 그 양심이란 것도 어느 정도 상식과 합리에 부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 기록을 제가 봤을 때도 모순점이 굉장히 많고 판결문도 판결문 안에서 모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쌍방울 측의 주장, 김성태의 주장을 다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럼 김성태는 오로지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넨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김성태가 2019년 1월과 5월 북한과 맺은 MOU와 사업 합의서의 내용은 예전에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할 때 현대아산은 대기업입니다. 그렇죠. 대기업이 금강산 관광할 때 그때 얼마 줬습니까? 사업 권리금으로 3,500억 줬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 3,500억을 줬는데 지금 김성태는 그 논리 이 지금 판사의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경기도와 이재명을 거를 800만 달러만 줬고
쌍방울의 그 사업 합의서에는 내용이 뭐냐면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 뭐 백두산과 어떤 무슨 관광단지 개발, 철도 사업. 이거는 그 현대 아산과 비교해서도 말도 안 되게 사실상 북한 전체를 쌍방울이 그냥 독점해서 개발하는 거죠. 거예요. 그런데 10원도 안 주고 하게 된 거죠. 그 사업에 대해서는 10원도 안 주고 했다는 게 지금 판결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달밖에 치지는 않았지만 이건 너무 상식에 어긋나는데? 라는 거고 그렇다면 대북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북한 사람들을 만날 때는 우리가 항상 선물. 저도 만나봤습니다. 북한 사람들. 네. 그 2018년에 북경에서 북경에 있던 그 참사관, 그 북한 대사관의 참사관들을 네. 만나봤는데 기본적으로 만나려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선물해야 되고 그 저녁 식사는 이런 걸 다 저희가 사야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가 북한에 가서 취재를 하고 촬영을 하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요구를 한 게 있어요. 제가 기획안을 딱 보여줬더니 아, 그 봉동지 하면서 요거 있잖아. 요거 이렇게 생긴 거. 거 있잖아. 뭐 그랬고 뭐요? 그랬더니 아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거 있잖아요. 아 태블릿 PC, 아이패드. 아이패드. 그러니까. 기획안을 아이패드에 담아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이패드 하나 달라는 거네요. 실제로 지금 쌍방울이 북한 사람들 만났을 때도 그 기획안 아이패드에 담아서 줬습니다. 네. 아이패드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북한 식당에 가서 그때 뭐 이렇게 저녁을 먹었는데 150만 원이 나왔어요. 네. 왜 150만 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분들이 평소에 외상했던 것까지 다 저희한테 덤터기를 씌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북한 대북 사업이란 것은 돈이 많이 왜냐면 북한 맞아요. 가난하잖아요. 네. 저희한테 뭐라 그랬냐면 월급이 안 나온 지 오래됐다고. 자력 갱생해야 된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공개한 국정원 문건에 보면 국정원 비밀 문건에 북한 통일전선부 김성해 실장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밑에 사람을 만나거나 다 선물과 돈을 준 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김성해 통전부 실장이 북미회담 준비할 때 미국에서 찍은 사진에 파란색 스카프가 있어요. 예. 그 안부수 아태협회장이 사준 겁니다. 그게 국정문건에 나와요. 예. 그리고 김성해 실장은 뭘 좋아하시나 했을 때 김성해 실장님은 위에서부터 아래가 다 샤넬이에요. 샤넬백과 샤넬 옷을 사다 줍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김성태 회장도 북한에 갈 때 양팔에 롤렉스 시계를 차고 들어가요. 롤렉스 시계 6천만 원짜리를 10개를 갖고 갔더라고요. 북한 사업이란 건 그런 하물며 그 사람들 만나서 실물을 합의할 때도 그렇게 그 금품을 줘야 되고 돈이 드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자원 개발 뭐 독점권 희토류 매장량 추정 2천조 원이라는데 영일만 석유 지금 추정량 140만 배럴 2천조. 북한의 광물자원 희토류 2천조. 생각해보세요. 쌍방울이 네이 만들다가 팬티하고 그거 만들다가 광물재원 개발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사업 계획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를 사건을 디테일하게 볼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저도 한 달쯤 되니까 좀 이렇게 넓게 보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성태는 이 말이 안 되는 합의서를 가지고 공표하고 싶었던 거예요. 외부에. 자, 우리가 이런 엄청난 지금 북미 2019년 2월에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노딜 선언되고 아무 성과 없이 남북 끝나고 남북 관계도 안 좋을 때 저희가 이런 엄청난 계약을 맺었어요라는 것을 외부에 공표하고 싶었는데 북한에서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그때. 그러면 김성태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공표하고 싶잖아요. 그럼 북한의 허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가 방북을 추진합니다. 둘 중에 하나였어요. 이재명 지사가 가도 좋아. 이재명 지사가 가면 내가 따라가도 좋아.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만약 사정상 못 가면 나 혼자라도 가서 계약식을 맺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 세계 터뜨려야 돼. 그러면 우리의 계열사는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뛸 거야. 왜냐하면 이 생각을 하기 1년 전에 주가가 만 원이 넘어갔는데 100배가 뛰어버린 거예요. 왜 뛰었냐면 평창올림픽 그때 그 북측의 응원단이 네. 내려왔잖아요. 네. 그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라는 데는 원래 우리 저희 카메라 여기 그 갤럭시 카메라에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어이없이 그 대북 그 테마주가 되는데 대북 테마주가 된 이유는 그 업체의 주요 최대 주주가 광림이라는 쌍방울 또 다른 계열사예요. 네. 근데 광림이 뭐 예를 들면 크레인이랄지 우리가 그 보면 특수한 차들 이제 소방차랄지 네. 이런 일반 차 트럭이나 이런 걸 개조해갖고 특수 차량으로 만드는 곳인데 북한에는 사실 그 사회간접 자본이 없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그런 것들이 수요가 많아질 거다 해서 그렇죠. 광림이 나노스의 대주주고 그렇기 때문에 나노스가 대북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2018년 중순에 이 회사의 그 주가가 5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2년 그로부터 1년 전에
거래 정지됐다가 예. 거래가 재개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거래가 재개된 지 한 7, 8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서 코스닥 3위까지 이제 시총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김성 나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 나노스란 계열사의 90% 이상의 지분은 일반 개미 투자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 쌍방울이 갖고 있습니다. 쌍방울에 아까 말씀드린 광림이 있고 또 쌍방울이 그 네이 만든 데가 있고 김성태가 만든 투자조합 이 세 개가 대부분의 지분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점프를 하면 다 김성태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김성태가 그때 매각을 못했죠. 왜냐하면 관계사잖아요. 계열사는 그 주식 매각 제한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못 팔게 돼 있어요.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전환사채를 갖고 있었잖아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일정 기간 금지돼 있었어요. 그때 팔았으면 김성태는 조단위의 부자가 됐겠죠. 눈앞에서 그게 올랐지만 못 파는 상황이어서 보호 예수가 2019년 말에 풀려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계속 다시 띄워야 되는 니즈는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사는 공부나 연구를 안 하신 모양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 김성태가 그럴 사정이나 이유가 없었다. 는 거예요. 그리고 김성태가 주식을 안 팔지 않았느냐? 주식을 못 팔았죠. 그 보유예수 그에 걸려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그렇게 제주주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다음에 팔아버리면 금감원에서 조사를 나와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김성태는 이미 2014년에 2010년에 쌍방울 인수하면서 주가 조작한 것 때문에 2014년에 뒤늦게 걸려서 2017년에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받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주가 조작으로 감옥에 있다 나온 사람이에요. 그걸 경험했으니까 공부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 옛날 같이 똑같이 했다가는 또 처벌받아 법을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내가 전환사채를 갖고 있고 주식도 갖고 있는데 이 주식을 내가 팔면 내가 대주주고 배임이 되고 회사에 장난치고 주가 조작한 게 되고 금감원이 와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주식 중에 일부를 차명으로 돌려놔요. 직원들한테 차명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직원들을 시킵니다.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와. 주식담보대출. 김성태가 썼던 방법은 주식담보대출이에요. 북한으로 갔던 800만 불 중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396만 불 그 절반만 인정했다고 그랬잖아요. 판사가. 예. 그게 바로 주식담보대출로 마련한 돈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 설명 안 드렸는데 나머지 400만 불, 404만 불을 왜 인정 안 했냐면 환치기 업체를 통해서도 했어요. 그러니까 800만 불 전체를 그 주가 주식담보대출로 했는데 절반은 환치기 업체를 통하고 환치기 업체라는 건 이제 뭐 국내 뭐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3억을 주면 아 이거 저기 중국 단둥에서 제가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이 사람한테 3억 주면 이 사람이 뭐 몇천만 원 수수료 떼고 그렇죠. 2억 뭐 7천만 원이다 하면 2억 7천만 원치 중국 단둥에서 제가 위안화나 그렇죠. 달러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받아갖고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800만 불 중에 404만 불은 그 방법으로 한 거고 396만 불은 직원들을 시켜서 배달을 시켰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404만 불 예. 환치기 업체 압수수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에 수사한 흔적이 없어요. 아, 압수수색을 네. 안 했다. 네. 이거는 사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예. 압수수색을 안 했고 물론 뭐 했는데 수사 기록에 증거기 수사 제가 그 말씀드린 수사 기록은 수사를 100을 했으면 검사가 재판에 넘길 때 100을 다 그렇죠, 재판부에 넘기진 않죠. 않고 자기가 네. 취사 선택에 넘기는 그렇죠. 여기 없어요. 그리고 검찰이 말하는 저희가 이 쌍방울의 주가 조작 그 정황이 국정원 문건에 있다는 걸 뉴스타파가 보도하니까 그 검찰이 예. 아, 네. 잠깐. 예, 지금 저기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현장 장면 좀 잠깐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잠깐만. 네. 아. 시끄러워서 안 되는데. 좀 조용하시죠. 조용하세요. 좀 조용하세요. 네. 아.
못하겠어, 시끄러워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한 말씀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 다른 장소 없어요? 네. 네, 오늘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의 역할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번 지적도 하지 않습니까?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법원이 판결한 다른 법 판결은 이화영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으면 우리 언론에서는 이런 점이 왜 발생했나를 최소한 보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이런 점에 대한 지적들을 하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면 안부수의 그 증언이 진술이 일정한 시점에서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안부수 딸에 대해서 뭐 집을 얻어주는 이런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왜 우리 언론들은 다 침묵합니까? 아, 그뿐만이 아니죠. 국정원의 보고서에 분명히 이게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좀 조용히 하세요.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정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이호남 정찰총국 간부가 김한신이라고 하는 대북 인도적 사업가에게 주가 조작 대금으로 일주일에 대가로 일주일에 50억씩 받기로 했으니까 당신이 대신 좀 받아달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지만 거절했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국정원 보고서 기밀 보고서가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이 언론이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매일 저한테 질문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걸 잘 되돌아보십시오.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 제공하면 그거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전혀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왜 언론이 입법, 사법, 행정의 부금가는 제4부로 존중받고 보호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실을 보도하고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그런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합니까? 어쨌든 언론의 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습니다.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희대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보십시오. 대체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우량동 비서 재판부랑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서 우리에 대한 한마디만 주사의 재판부 시작할 수 있는 예,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는 현장을 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보니까 오늘 뭐 할 얘기를 하셨네요. 언론의 역할, 본연의 역할을 해라. 사실 왜냐하면 뉴스타파에서 국정원 문건 보도하고 네. 그다음에 계열사 나노스의 내부 비공개 자료도 보도하고 그다음에 증인 매수와 관련된 그 쌍방울 내부자의 폭로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안부수의 판결문도 공개하면서 이 사건의 실체를 다가가고 있을 때 이것들과 관련돼서 후속 보도를 하거나 이렇게 후속 추적을 해야 되는 게 언론의 보통의 역할인데 그걸 하지 못하는 언론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상당 부분 뭐 그 이 사건의 그 진실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언론의 역할을 촉구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상당히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어떤 뜻인가요? 만약에 대장동 사건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이 쌍방울 대북송금 검찰 수사 기록에 혹은 저희가 취재한 내용에 이재명에 대한 방북비용 그리고 경기도에 대한 뭐 스마트팜 대납에 대한 정황이나 물증, 증거가 있었다면 저희는 보도합니다. 그렇죠. 뉴스타파가 무슨 뭐 민주당을 위해서 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예, 예. 당연히 타파 여기 저희가 타파 저는 느껴왔지만 뉴스타파 뒤에서 타파라는 게 정파성을 타파한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일에 그렇죠. 저희 한상진 기자가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윤우진 그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질문자는 아마 그 강원도지사 하던 그분이었던 거 지금 강원도지사 그 김진태 지사가 엄청 공격했잖아요. 저격수였죠. 윤석열 저격수. 하지만 한상진 기자는 이미 예전에 윤석열 검사와 통화를 해서 그 윤우진 우진이 형한테 내가 변호사 소개해줬어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통화 내용 그 통화 녹음 파일을 그 인사청문회 당일에 뉴스타파가 보도했어요.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뉴스타파의 후원자가 5천 명 이상이 하루 이틀 만에 다 나가버리고 어떻게 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이 고고한 윤석열을 너희 같은 것들이 그렇게 비난하냐? 저희가 비난한 게 아니라 물증을 가지고 보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기자한테 얘기했던 예전에 녹음 파일로 하는데도 엄청난 비난 전화와 전화통이 아주 난리가 나고 한상진 기자는 집에도 못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물증으로 해서 보도했을 그 보도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또 뭐 추가적인 보도라 해서 겸허하게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게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저희가 제가 취재를 하면서 기록 수사 기록 안에 있다거나 취재를 하면서 어떤 뭐 중요한 증언 이 중요한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거나 하면 제가 보도합니다.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정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검찰 수사 기록 안에 수많은 모순점이 있어요. 검찰 수사 기록이 솔직히 대장동에 비하면 세 발이 핍니다. 한 3, 4만 쪽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막 중복돼가지고 한 7, 8만 쪽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은 대장동에 비해서도 등장하는 인물도 적고 기간도 아주 짧고 대장동은 10년이잖아요. 개발 기간이. 기간도 짧고 인물도 적고 굉장히 심플한 사건이고 처음에 변호사비 이재명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이 이재명 변호사비 내줬다라는 걸로 시작해서 수사를 그걸 열심히 했더라고요. 기록에 보니까. 그랬다가 갑자기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주가 조작으로 바꿔. 쌍방울 주가 조작이 해서 작년 초만 해도 김행 전 비대위원이 이거 쌍방울 주가 조작이라고 나와서 막 TV에 나와서 난리를 쳐요. 김행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난리를 쳐요. 검찰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안보수 회장에 대한 1심 판결문은 제가 공개했습니다. 제가 입수해서. 그게 검찰 수사 기록 안에 있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에 있으니까 거기 실명 판결문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전 제가 그랬잖아요. 상식의 눈으로 보면 아니 안부수도 대북 송금의 공범인데 안부수 재판과 김성태 이화영 재판 따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같은 사건에 세 개의 재판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재판은 한 명의 판사가 하고 한 개의 재판은 또 다른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작년 5월에 안부수 판결은 1심 판결은 판결문을 보니까 북한의 대북 송금 돈을 보낸 거는 안부수와 김성태가 짜고 공모해서 쌍방울의 계열사를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한 거야 라고 지금 판결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반복해서 나와 있는데 판결문의 앞부분에 이제 기초사실이란 부분에 나와 있는 거는 대부분 검찰이 공소장, 검찰이 법원에 내는 공소장. 자, 이 사람 죄 내용은 이겁니다. 범죄사실 이겁니다. 하고 내는 공소장 있잖아요. 네. 그걸 거의 그대로 씁니다. 판사가 봤을 때 이거 납득이 돼. 일리가 있어. 내가 재판 증거 조사를 해보니까 검찰의 공소 사실이 내가 인정이 돼 해서 판사가 거기다 쓴 거예요. 그렇다면 검찰이 애초에 재판부의 그 안부수에 대한 범죄 사실을 적을 때 대북 송금은 쌍방울의 주가 부양이라고 적은 거예요. 검찰도. 자기가 그렇게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창작을 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냈던 재판부에 냈던 공소장, 법원이 내린 판결문, 그리고 이 판결문은 이번 사건의 검찰 수사 기록에 있어요. 증거로. 저는 그걸 보도를 한 거죠. 그렇다면 당신들은 똑같은 사건의 공범인데 공범 안보수에 대해서는 쌍방울 주가 부양이라고 하고 이화영이나 김성태 때는 갑자기 왜 이게 저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 되냐라는 합리적인 질문을 저는 언론인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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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검찰이 어제 입장을 냈더라고요. 저희 보도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 하고 저희 보도를 가지고 뭐 민주당이나 정치권에서 인용하는 데 대해서 이제 검찰이 어제 수원지검이 입장을 냈던데 안보수 때는요 아직까지 이재명에 대한 이런 거 증거가 안 나왔을 때 왜 김성태가 해외 도피 중이었잖아요 도주 중이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 거고요 김성태가 온 이후에는요 이거에 대한 자백을 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한 겁니다 따라서 안부수도요. 2심 지금 재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공소장 내용을 변경할 거예요. 라는 게 이제 해명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그런 주장은 제가 뭐 알겠는데 하지만 쌍방울의 그럼 임원들이 검찰에 가서 참고인 조사,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김성태 회장이 계열사 주가에 어마어마하게 민감하고 예민했다고 그래요. 왜? 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쌍방울은 이 주식 담보 대출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쌍용 자동차를 네이 만드는 곳에서 중견기업도 안 되는 곳이죠. 사실 근데 네이 만드는 곳에서 쌍용 자동차를 자동차 산업이란 게 간단한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걸 인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산업을 개발한 게 아니라 남이 있었던 거예요. 애초에 쌍방울을 인수할 때도 쌍방울은 굉장히 그렇죠. 오랜 전통 있는 기업인데 거기가 이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본인이 사채 그리고 바다 이야기 불법 도박 이런 걸로부터 번 돈을 가지고 사채업을 해서 펀드를 만든 다음에 사모펀드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인수한 거예요 쌍방울을 그렇다면 거기서 어떤 추가적인 걸 했냐 아니죠 광림이라는 데를 인수하고 그 다음에 나노스라는 데를 공격적인 기업 M&A를 통해서 사채를 확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 주가 조작 전력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진정한 연구나 개발을 통해서 뭐 어떤 획기적인 특허를 내가지고 매출을 올린 게 아니잖아요. M&A를 가지고 사세를 확장하고 주가를 띄우고 대북 호재로 나노스란 곳이 갑자기 시총 3위로 뛰어버리고 거래 정지됐던 게 1년도 안 돼서 이 맛을 본 거죠. 본 상태에서 대북 사업은 자기가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거지. 그거는요 제가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이화영 부지사 만나가지고 들어보니까 저희 팍팍 밀어준다 그래서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서 제가 한 겁니다라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이미 검찰 수사 기록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미 이제 뭐 나노스 내부 비공개 자료나 아니면 국정원의 그 45건의 문건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쌍방울이 얼마나 대북 사업에 적극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추진했는지가 다 나와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정원 요원이 그거를 사실이 아닌 걸 적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내부 감찰감이겠죠. 예, 감찰을 받겠죠. 근데 아무튼 판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외면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국정원 요원이 이재명 방북 비용이 만약에 그 쌍방울의 대북 사업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걸 과연 포착을 못했을 리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이제 아마 2심 재판에 그 이화영 부지사 2심 재판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확률이 있죠. 왜냐하면 45건 중 3건은 국정원장이 결재해야 되는 2급 비밀문건.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2급 비밀문건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높은 등급이고요. 대다수의 문건은 일반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2급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1급은 김정은의 동선, 김정은의 자식들에 대한 정보나 형제들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이 정도 됐을 때 1급이죠. 그 예를 들면 우리의 그 예전에 그 흑금성 사건. 네. 지금 이 사건이 흑금성 사건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호남 때문에. 한 명의 인물. 그러니까 영화 공작, 윤종빈 감독의 영화 공작에서 북한 대외경제처장으로 나오는, 소속으로 나오는 리명훈이란 공작의, 그러니까 북한의 공작원. 리명훈이란 사람이 이 사건의 국정원 문건에 리호남으로 나옵니다.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90년대 때 대남 공작을 했던 분이 지금도 활동을 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베테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굉장히 유명한 사진, 남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진 대남 공작원 중에 네. 한 사람이죠. 그렇게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진 한 장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뭐 여러 개, 이분에 대한 소속도 사실 계속 엇갈리는데 이번에 국정원 문건에 보니까 북한 정찰총국 대남 요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전에 저 언론 기사에서 조선일보나 뭐 이런 뭐 동아일보 이런 보수적인 신문에서는 국가보위성 소속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국가보위성과 정찰총국은 다른 데입니다. 다른 데고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확인이 된 것이고 이분은 사실은 어떤 소속이라기보다도 이번에 이제 국정원 문건하고 쌍방울을 만날 때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북한은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뭐 참사 이런 게 많더라고요. 민경연의 참사란 직함을 가지고 만난 건데 이것도 사실은 위장직함이죠. 민경연이란 곳은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이제 가장 큰 기관, 대남기관이라면 그 밑에 민화협도 있고 민경연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협력을 맞을 때는 민경연이 가서 그 쌍방울과 그 합의서를 쓴 건데 이분은 민경연의 참사, 민경연 관계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번에 이 사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모든 사건의 출발점에 리호남이 있습니다.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일본에 강제징용됐다가 돌아가신 우리 그 조상들, 피해자들을 그 유고를 수습해서 한국으로 모셔오는 일을 했던 비영리단체예요. 아태평화교류협회라는 곳이 대북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일본의 그 조총련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조총련에서 중국 단둥에 있는 조선족 아주 크게 사업을 하시는 박대웅이라는 조선족 사업가를 소개해줘요. 안부수가 이 박대웅이라는 사람을 중국에 가서 만나면서 박대웅으로부터 또 소개받은 인물이 바로 정찰총국 리호남입니다. 안부수가 처음부터 통일전선부가 연결될 수가 없잖아요. 대북사업 초짜가 어떻게 통전부랑 연결이 됩니까? 30년 이상 하신 분도 그렇죠. 통전부 김영철 부장이랄지 통전부 부장을 일개 대북사업권을 누가 만나줍니까? 안부수는 근데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죠. 리호남 때문에. 리호남이 통전부 김성애 실장과 소개해주고 이후 김성애 실장을 또 통해서 김영철 통전부장을 평양에 가서 만납니다. 지금 확인된 것만 두 차례 만났어요. 그런데 일개 대북사업가가를 평양에 그것도 초대소라는 것은 이렇게 귀빈들 모시는 데인데 평양에 있는 초대소에 안부수를 불러서 50분간 단독 독대 면담을 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이 안부수라는 사람이 대북 라인을 확보하게 해준 도움을 준 사람이 리호남이고 안부수가 쌍방울을 만난 다음에 쌍방울 부회장과 회장이 처음 만난 사람이 리호남입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 이재명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약속해서 자 300만 불로 합시다라고 약속한 상대방이 리호남이에요. 베테랑 대남 공작 요원이 시작과 끝 중간에 다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검찰 수사와 판결에서 완전히 지금 배제가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사건, 지금 제가 한 달을 취재하고 나서 이 사건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진실은 베테랑 대남 공장 요원의 중견기업 삥뜯기였어요. 리오남이란 분은 이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대북 사업을 이런 사업권을 줄게라 똑같아요. 지금과 패턴이 똑같습니다. 리오남이란 분은 작년에도 등장합니다. 작년에 이철규 의원이 재작년에 이철규 의원이 한국가스공사가 직원이 한국가스공사 간부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북한 공작원 리오남을 만나고 왔다라는 폭로를 해요. 국회에서. 리오남이 이제 러시아의 가스를 자기가 중개해서 줄 테니까 싼 값에 한국으로 가져가쇼라는 제안을 했단 거예요. 그 직원은 만나고 왔으니까 통일부에 신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신고서를 이철규 의원이 아마 그 제출 국회 요구 자료로 받아서 폭로를 한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냐? 한국가스공사가 간첩을 만나냐? 그 간첩이 리오남입니다. 그리고 리오남은 그 똑같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그 가스 파는 작업을 일본을 상대로도 한 거예요. 일본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이 됐나 봐요. 그거 가지고 일본에서는 검경이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했어요. 지금도 활동하면서 지금의 직책은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의 뭐랄까요 고문. 어마어마한 직책이죠. 이분의 직책은 뭐 한두 개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분은 어떤 소속이 있다기보다는 프리랜서예요. 왜 프리랜서고 국정원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한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제가 조선 아태위의 뭐 실장이 뭐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혼자 안 다닙니다. 못 다닙니다. 그렇죠. 항상 내가 뭐 어떤 뭐 큰 기업의 간부라도 옆에 보위부 사람들이 같이 붙어들 감시하게 돼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서 얘 이상한 짓 하거나 뭐 탈북하려고 그러면 바로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리오남은 없어요. 혼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오남은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에 자신의 부인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국정원 문건에 안보수 회장이 리오남의 부부를 만나서 뭘 좋아하십니까? 우리 김성애 실장님은 샤넬을 좋아하시던데 우리 사모님은 뭘 좋아하실까? 라고 얘기를 하고 선물을 건네주고 돈을 건네주니까 그 리오남의 부인이 엄청 좋아하면서 너무 이런 좋은 옷은 너무 처음 본다라고 하면서 다음에 만날 땐 또 겨울옷 좀 사다 달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부부가 그렇게 나와서 프리랜서처럼 할 수 있는 게 북한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리오남은 그 정도의 대우 왜 대우를 왜 받겠어요? 실적이 있으니까. 대남 공작의 실적. 쌍방울로부터 800만 불 100억 원을 뜯어간 거는 리오남의 대남 공작에 성공한 결과죠. 그리고 그 중간에 그게 무슨 경기도가 해준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이라는 이걸 왜 안 해주니 경기도가 왜 안 해주니 하니까 쌍방울이 그 저희가 대신 내줄게요. 공작에 있어서는 스토리를 만듭니다. 스토리를.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정원은 안부수란 사람을 협조자로 고용해서 그렇죠. 대북 공작을 했잖아요. 네. 통일전선부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의 공작이 있었고 북한은 리오남의 공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북한의 공작이 이긴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이 리오남의 공작의 틀 안에서 이 스마트팜 비용이 어쩌고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 어쩌고 이러고 있으니 제 지금 생각이 맞다면 리오남은 지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제가 파악해보니까. 웃고 있겠네요. 제가 출장을 가서 만나고 싶은데 네. 자, 이 사건의 진실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출국 금지 상태라서 제가 지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질 못하는데 리오남의 공작이 성공한 공작이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우리 시청자 중에 그런 댓글을 다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 저기 뭐냐 방송 예고했을 때 저희 제목이 이제 리오남의 공작이다 이렇게 대남 공작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니 왜 쌍방울의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그러더니 왜 갑자기 대남 공작이라고 하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건 두 개 다 연결돼 있는 그렇죠. 거죠. 사실 예. 이게 큰 틀, 이 틀을 짠 게 리오남이에요. 그 안에서 쌍방울이고 안부수고 뭐 경기도 이화영이고 다 어떻게 보면 놀아난 거죠. 거기서 놀아났는데 이 사람들의 돈을 준 목적에 대해서는 리오남한테 그건 다 준진 않았잖아요. 근데 돈을 준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지금 수사와 재판에서 따지는 건 그 돈을 준 목적과 동기예요. 왜 줬냐라는 건데 왜 줬냐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800 이제 사람들 잘 모르시는데 800만 불 중에 100만 달러, 100만 불은 리오남의 호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리오남 개인의 돈으로 그 호주머니에 들어오니까 이분은 커미션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설계한 공작에 있어서 이게 설계해서 돈이 들어왔으니까 입금을 받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자기는 여러 군데 상납하고 하면서
본인의 입지를 다지고 다음 공작의 뭐 자금을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리오남이 100만 불 가져갔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제가 드린 말씀은 애초에 이 사건의 시작은 리오남의 공작으로 시작되는데 거기서 김성태가 들어오면서 돈을 뜯어야 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그거를 경기도의 스마트팜. 그렇죠. 야, 경기도가 약속했는데 안 지켜서 내가 큰일 났어 하니까 안부서가 옆에서 아, 어떡하나, 어떡하나. 안부서가 처음에는 국정원한테 그걸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국정원 증인신문 보면, 요원의 증인신문 보면. 경기도가 정말 약속해서 경기도가 해줘야 될 거면 안부서가 경기도를 찾아갔어야 되는데 국정원한테 돈을 해달라고 했다고 하고 어찌됐든 그거를 쌍방울 김성태가 아, 그거 제가 해줄게요. 우리 이화영, 화영 형 욕하지 마! 이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돈만 주긴 좀 아까운데 이거 우리 사업 이거 좀 하게 할게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에요. 종이 한 장, 종이 한 장에 800만 달러를 가져간 겁니다. 실현될 수 없는, 그게 만약에 남북관계가 좋았다고 해도 그건 실현될 수가 불가능합니다. 쌍방울이 그걸 그러니까 합의된 합니까? 내용을 보면 이거는 너무 어마어마해서 사실상 북한의 모든 사업권을 김성태 쌍방울이라고 하는 그 네. 중견기업한테 사실 넘긴다는 건데 사실은 아까 이제 대북 사업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거의 너무 좀 호황된 사실 합의문. 오히려 대북 사업 하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 쌍방울이 들어온 게 좀 이상했고 안부서라는 사람이 갑툭튀 갑자기 나와가지고 통전부랑 연결이 된다 그러고 리오남과 만난다는 사실도 다른 사업가가 알았어요. 알고 얘들이 뭔가 꾸미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았다고 하고 백화점 상품권으로 뭔가 돈 세탁을 하려는 것도 대북 그 시장에서는 대북 사업 시장에서는 퍼졌던 얘기예요. 아까 저희 국정원 문건에 보면 뭐 쌍방울이 주가 조작 대가로 리오남에게 매주 50억 원씩 줄 테니 그 50억 원을 백화점 상품권을 사서 한국에서 당신이 나한테 좀 보내다오. 그러니까 또 다른 대북 사업가한테 제안한 내용이 있는데 그 백화점 상품권이 롯데백화점 상품권이었다는 소문이 그때도 있었대요. 백화점 세탁에 그렇죠. 대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인데 판사는 그 국정원 문건 2020년 1월 31일자 문건 북한 리오남 정찰총국 리오남의 주가 조작 그 문건에 대해서 주가 조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안 나와 있지 않느냐 여기에 그리고 김성태가 이렇게 했다고 볼 사정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는 리오남의 단독 공작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은 뭐냐 리오남이 저 김성태도 만나고 남북사업 합의 날짜도 알고 하니까 자기 돈으로 쌍방울 계열사에 투자해서 주가 수익을 올리고 단독 계획 아니었냐라는 게 판사의 의견이에요.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서 나는 이 국정원 문건을 증거로 보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인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납득이 됩니까 이게? 아 참. 리오남이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쌍방울 주식을 사야 됩니까?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회사 임원을 동원해서 이제 대북 송금 재판의 핵심 증인을 금품으로 이제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구체적인 정황을 또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어요. 이게 이제 안부수 딸에게 송파구 거여동 소재 사옥자리인가요? 네. 그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제 마련해 줬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안부수가 굉장히 중요한 피고인인데. 이 안부수의 증언이 오염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오피스텔 마련 중은 사실로 확인된 거고요. 네. 예. 근데 사실 그러면은 사실은 안부수의 증언이 오염돼 있으면 이거는 판결문 전체의 정당성이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보도에는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 스토리가 있어요. 지금 그 법원의 판결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이화영을 믿고 한 거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화영의 대북 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2007년 8년에 북한에 한번 갔던 게 다예요. 그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사전 뭐 답사로 해서 그때 당시 2018년 당시에 모든 대북 베테랑 뭐 30년 이상 하신 분들 30~40년 하신 그 대북 사업 하신 분들보다 더 높게 1등으로 올라간 게 안부수였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협조자가 된 거예요. 국정원의 협조자가 되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는 공작사업인 거예요. 협조자를 안부수를 발탁해서 그냥 돈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작의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기한을 해야 돼요. 국정원장의 결재가 있어야 됩니다. 국정원장이 결재한 대북 공작사업이 된 거예요. 안부수를.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안부수를 통해서 안부수 라인이 대단한 걸 보고 진짜 딱 가보니까 김성태 회장이 놀랬을 거 아니에요. TV에서만 보던 김성애 실장.
김성애 실장 막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사진도 찍고 막 TV에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김성태는 바로 누나라고 해버립니다. 그날 다 만난 당일에 누나예요. 그리고 송명철 부실장한테는 동생 야 막 그러고 명철아 막 그러고 만난 당일에 누나가 되고 동생이 되고 형이 되고 난리가 나요. 그래놓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아, 이거 안부수 얘 찐이네. 진짜네. 느낀 거 아닙니까? 안부수는 이 사실을 국정원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김성태라는 사람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전과도 많고 주가 조작 전과도 있는데다. 안부수는 이 사실을 국정원에 숨깁니다. 국정원은 하지만 금방 알게 되죠. 그래서 안부수를 자릅니다. 그렇죠. 자르는데 협조자 하나를 2급 문건으로 자르지 않아요. 2급 공작이었기 때문에 2급 문건을 자른 건데 그 대남용 그 블랙용 김모 씨가 자른 게 아니고 이건 국정원의 윗선 국정원장 최고 간부진들끼리 결정을 한 거예요. 야 안부수 쌍방울 얘 위험해. 국정원을 팔고 다니니까요. 그렇죠. 국정원의 협조자가 되면 세관이나 이런 것 그냥 프리패스 할 수 있어요. 도와줍니다. 그리고 2018년 8월에 안부수가 어느 정도로 그 평양에 가서 김영철을 만나는데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을 만나는데 우리로 치면 국정원장 플러스 통일부 장관 플러스 외교부 장관도 약간 뭐 외교부는 외무상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어마어마한 그 통일전선부는 북한에서 위상이 높은 기관이잖아요. 안부수가 2018년 8월에 가서 통전부장을 만나요. 김영철 부장을. 그때 당시에 김영철 부장의 심장약을 가져갑니다. 심장약이라는 거, 이 심혈관 질환 약, 김영철이 심혈관 질환이 있었나 봐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이것도 뭐 국정원의 기밀일 수 있는데 뭐 지금은 이분이 뭐 통전부장이 아니니까 심혈관 질환 약은 전문 의약품이에요.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뭐 못 사잖아요. 안부수가 무슨 수로 구할까요, 그거를? 국정원에서 구해서 안부수 손에 들려서 평양으로 보냅니다. 대북 공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김영철 통전부장은 안부수가 국정원 협조자인 거 몰랐을까요? 아니죠. 안부수를 그러니까 안부수는 동시에 통일전선부의 협조자이기도 했던 거예요. 얘기를 듣고 또 와서 국정원에 보고를 하잖아요. 안부수라는 사람은 거의 메신저 역할로 간택이 된 겁니다. 국정원에서도 그렇죠. 간택이 되고 통전부에서도 간택을 하고. 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쌍방울 김성태가 안부수를 보고 대북 사업을 하죠. 이건 상식 아닙니까? 당연하죠. 국정원 문건도 제가 볼 때 오늘 네. 수사 기록과 국정원 문건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판사는 그게 아니고 안부수 뭐 얘 뭐 대북 사업 실적도 없는데 이화영 믿고 한 거야. 경기도가 그러고 팍팍 밀어준다고 했어. 대북 제재가 있는데 경기도가 뭘 어떻게 밀어줘요? 인도적 지원만 할 수 있잖아요. 뭐 밀가루나 묘목이나 이런 거 실제로 대사 하려고 했었고. 근데 판결의 전제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오남의 대남 공작이 있었고 이 안에서 쌍방울의 김성태는 안부수를 만나면서 계열사 주가 부양의 꿈 이 정도를 위해서 내가 100억 정도는 쓸 수 있어. 왜? 불과 몇 달 전에 우리 계열사 하나는 시총이 5조까지 갔거든. 갑자기. 거래 주식 거래 정지됐던 회사가 한 7, 8개월 만에 시총이 5조가 되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너무도 합리적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성태의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에 2018년 2월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북한 사람들 숙소에 트라이 쌍방울 트라이 네일을 넣었는데 품질이 너무 좋다고. 그 일이 있고 두 달 뒤에 그 4.16 판문점 선언하고 5월 달에 나노수 주가가 그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만 원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대북 호재 이거 어떤 호재보다도 큰 거구나라는 걸 느꼈잖아요. 자기가 느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김성태나 대북 사업할 마음이 전혀 없고 능력도 없었는데 이화영을 만나서 하게 됐다라는 게 지금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의 실체를 보려면 우리 남측 남한에서는 안부수 북한에서는 리오남을 봐야 됩니다. 중간에서 통일전선부는 돈을 가져간대잖아요. 리오남이 통일전선부에 공작을 설계해주고 김영철에게 배려를 해준 거죠. 돈 왜냐하면 그때 당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게 있으려면 돈이 들잖아요. 많은 집단을 움직이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지금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2019년 1월에 돈이 갔습니다. 200만 달러가 2019년 2월 28일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요. 제일 먼저 돈이 간 게 1월에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 요원 블랙 요원 김 씨. 블랙 요원은 지난해 6월과 7월 두 차례 이화영 재판부에 나와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비공개로 증언을 하면서 안부수가
그 김영철하고 김성의 통전무 사람들 만나고 와서 갑자기 경기도가 스마트팜 뭐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주기로 했다면서 돈이 막 돈을 받기로 했는데 안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안 믿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스마트팜을 약속한 건 불과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에 이런 걸 좀 해봅시다라고 그 MOU를 맺은 거죠. 경기도지사가 가서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화영이 이제 일종의 MOU를 맺고 온 건데 그 약속을 안 지킨다고 갑자기 난리를 치면서 내가 김성희 실장이 내가 엄청 공궁에 빠졌다고 하고 사실 이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블랙영 김 씨는 그때 당시 4급 서기관이었어요. 낮은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5급, 6급, 7급이 아니었어요. 대북 블랙요원 중에 4급 이상은 굉장히 경력이 엄청나다고 봐야 되잖아요. 경험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분이 지금 2급입니다. 지금 국정에 계세요. 이분이. 이분이 작년에 그 증인신문 나오신 거예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김성애가 돈이 필요한 이유가 따로 있을 거야. 너한테 하는 말은 스마트팜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핑계고 김성애가 왜 돈이 필요한지 알아오세요. 라고 하고 특수활동비를 또 주고 보내요. 북한에 만날 때. 근데 갔다 와서 또 같은 얘기를 해요. 아닌데 라는 생각이 했던 거예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김성애가 돈이 필요한 이유는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비용이거나 통일전선부가 당서기실 김정은한테 바쳐야 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상납금이야 라는 게 자신의 생각이었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그 검사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김성애가 요구하는 자금의 성격을 파악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라는 것인데 왜 파악을 못했냐? 그때 당시에 안보수가 쌍방울 김성태를 데리고 통전부 사람들을 만나고 한 거 자기를 속여버렸잖아요. 그 그렇죠. 속인 사실을 알았잖아요. 네. 더 이상 안보수를 못 믿게 된 거예요. 안보수를 내가 협조자로 계속 좀 유지는 아직 자르진 않았지만 얘가 보고하는 건 제가 문건에는 적었지만 사실은 이때부터 제가 쓴 보고서는 저도 제가 봐도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얘 전언을 적은 거고 이 전언을 제가 뭐 크로스 체크하거나 확인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금 문건의 작성자가 자기가 작성한 문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 문건을 판사는 이번에 증거로 채택한 거예요. 국정원 문건 45건 중에 2건 정도만 채택을 했는데 두세 건만 이 작성자 블랙요원 김 씨가 그것이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 문건을 채택하고 쌍방울의 주가 조작이라고 나와 있는 두 개의 문건 하나는 이급 문건인데 그거는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통화를 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국정 고위직을 지낸 분의 얘기로는 이급 문건은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높은 등급의 정보가 담긴 문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괜히 2급이라고 하는 그 등급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문건을 사실 믿어야 정상인 대북 거죠. 대북 담당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네. 수많은 사람이 대북 담당하고 그 정보가 오면 체크하죠. 위에서는 이 정보가 모아서 깔때기처럼 거르고 걸려져서 이만큼의 정보가 아주 정제된 파이널 정보로 가서 1급 비밀이 되고 2급 비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안보수는 그때 당시에 그 협조자, 그러니까 안보수를 데리고 한 그 공작 계획, 96번 공작 그 계획을 종결하게 된 거는 이 국정원 블랙요원의 증언에도 약간 그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있는 게 2019년 1월 17일 경 안보수가 중국에 갔다 오면 항상 안보수가 북한 사람들 만나러 갈 땐 내가 데려다 주고 공항에 오면 내가 마중 나가서 차에서부터 디브리핑을 받는다 그래요. 디브리핑이란 거는 공작 보고입니다. 공작의 결과를 보고하는 거예요. 안보수는 국정원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DB를 받았습니다. DB를 받았는데 1월 17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서 쌍방울 김성태와 조선 아태위가 1차 MOU를 맺어요. MOU를 맺었으니까 그걸 보고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보고를 받으러 안보수가 이제 한국에 왔어요. 데리러 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윗선에서 국정원의 이제 고위층에서 이 공작 종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1월 17일은 그러니까 공작 보고 문건은 2월 1일자입니다. 종결을 먼저 시킨 다음에 그 종결의 그 근거를 남기 위해서 보고서를 뒤에 만든 거예요. 지금 2급 비밀 문건을 급하게 종결한 이유가 있겠잖아요. 위에서 결정합니다. 국정원장이나 그 상황하는 뭐 국정원 1차장이랄지 뭐 대북 국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에서 이 위험성 안보수와 김성태가 짜고 주가로 장난을 치려고 하는데 국정원을 팔고 다녀라는 첩보가
다 복수의 첩보가 올라갔던 것이고, 이건 저희 취재 내용입니다. 국정문건에 그건 거기까지는 디테일하긴 없는데, 위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이분 블랙용 김씨의 법정 증언에서 한 말, 데리러 가고 있는데 전화를 받고 바로 곧바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때부터 완전 관계를 끊었습니다. 1월 2019년 1월 17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보고서를 만든 건 2월 1일자예요. 보름 후잖아요. 네. 위에서 탑다운으로 이 안부수에 대한 그 협조자 종결을 지시한 거죠. 이거는 제가 취재한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법정 증언 내용만 봐도 그 정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정원이 그러면 이번에 김성태 회장의 진술은 믿을 만한데 국정원 문건은 못 믿겠어. 라는 게 지금 판사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국정원 문건 중에 다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요거 몇 개는 내가 믿을 만해. 이거 몇 개는 내가 믿을 만해. 나머지는 못 믿어. 문건에 다양한 정보가 있다면 국정원 불량용 김모 씨 불량용 불렀다 증인신문 두 번 했잖아요. 이 45개 문건을 작성한 요원들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찰총국 리원관과의 주가 조작 정황이 담긴 수익 분배 방안이 담긴 그 문건 2020년 1월 31일자 문건을 적어도 이 문건 작성한 사람은 법정에 불렀어야죠. 그래놓고 법정에 불러서 판사는 신문할 수 있으면서 안 해놓고 아 이거 못 믿어. 리오남이 단독으로 쌍방울 본인이 그냥 혼자 저 투자했을 수도 있어. 그 얘기일 수도 있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민감한 정치 사건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정치인이 됐고 이재명 대표가 아마 연루돼 있으니까 이게 그 굉장히 민감할 텐데 사실 외국 항거래법은 그 형량 자체는 낮습니다. 예. 징역 1년, 2년. 지금 그 이화영 부지사가 많이 받은 이유는 뇌물 때문에 그렇잖아요. 뇌물 1억 원 이상의 뇌물 그것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이 대북 송금 사건이 외국한 거래법 위반 요것만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이유는 여기 이재명 대표가 연결돼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법원이 내린 판단은 어디까지냐? 이화영까지잖아요. 예. 김성태와 이화영은 공범이야. 대북 송금의 공범이야. 그리고 이화영은 이걸 다 알고 있었어. 말은 안 했지만 따라서 이재명도 다 알 수밖에 없어라는 게 판사의 시각인 거예요. 근데 하지만 거기까지는 판결문에 담지 않고 다만 이재명이 알았냐 몰랐냐는 이번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 난 이 말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자기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해놓고 판결을 해놓고 이재명이 아냐 모르냐는 이번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만약 이화영 부지사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승인 아래 그걸 추진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다 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뭐 그러면 지사한테 보고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 처음 봤을 때 근본적으로 800만 불 줬으면 갔어야죠. 갔어야죠. 이재명이 북한에 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갔잖아요. 100억을 줬는데 못 갔잖아요. 네. 그렇다면 갈 뻔했어야죠. 갈 뻔한 사실도 없어요. 그러면 갈 뻔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장이라도 그냥 뭐 가짜 초청장이라도 왔어야죠. 안 왔습니다. 초청장. 100억을 줬는데 초청장을 왜 안 줄까요? 그리고 스마트폰 비용을 500만 불 대신 내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북한은 이화영한테 고마워해야 됩니다.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경기도에서 대신 못 주니까 아 그래도 쌍방울 통해서 우리를 주셨구만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지금 진술은 어떻게 되겠냐면 2019년 아까 1차 MOU 할 때 이화영 오니까 막 삿대질하면서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고 네. 그렇다면 그 500만 불 경기도가 어찌됐든 약속 지금 그 검찰과 법원의 생각은 500만 불 자체를 스마트팜을 지어주고 따로 현금을 주기로 했어 이런 시각인데 그러면 뭔가 줬으면 거기에 대한 리워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리워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거는 5월 넉 달 뒤에 쌍방울이 북한 민경령과 공식적인 합의서를 체결한 것밖에 없어요. 행위가 없잖아요. 그 위에 500만 불 줬으면 뭔가 이렇게 리워드와 대가가 뭐 그 상응하는 어떤 뭐 편의 제공이나 방북 초청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없고 불과 이제 4개월 뒤에 쌍방울은 MOU 수준으로 맺었던 걸 구체적인 합의서를 체결을 하고 근데 다만 이걸 공개를 못 합니다. 북한이 동의를 안 해서 공개를 못 하니까 그 뒤에 또 300만 불을 줘. 그 제가 볼 땐 그래요. 합의 왜냐하면 국정원 문건이 나와요. 공개적인 합의서 체결을 위해서 쌍방울이 2019년 5월에 합의서 체결한 이후에 이걸 밖에 터뜨려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이렇게 큰 거 저 합의했는데 이거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인데 밖에 임의로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북한이 그런 사실 없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회사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완벽하게 동의해야 되고 특히 정말 빼박의 영상은 이재명이 갈 때 내가 따라가거나
내가 그냥 혼자 가거나 영상 내가 북한 아무도 못 갈 때 내가 혼자 들어가서 합의서를 체결하고 왔어 하면 그 자체 그 영상 사진 영상 한 장면 사진 하나만으로도 외국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배제를 했더라고요. 국정원 문건에는 그러면 쌍방울 김성태는 경기도와 북한을 위해서 대신 내줬어요. 돈만 내줬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고 자기는 자기 사업하면 되잖아요. 왜 자기가 북한에 가려고 그렇게 용을 씁니까? 그 용을 쓴 흔적들이 국정원 문건에 고스란히 나오고 대북 제재를 계속 위반한 게 국정원 문건에 걸려요. 국정원에 걸린 거예요. 대북 제재를 다섯 차례 이상 그러니까 그 신고도 안 하고 막 북한 사람들 만나고 갔다 와서도 신고 안 하고 김정은이 그 백두산에서 흰색 말 타고 이렇게 막 나온 그 영상 그렇죠. 기억나세요? 네. 그 말 안장. 그 말 안장. 김정은이 타고 있는 말 안장. 그 에르메스 말 안장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걸 지금 쌍방울이 준 걸로 돼 있어요. 여기 지금 국정원 문건에. 네. 국정원 문건에는 대북 제재 사치 수출 금지품 사치 품목인 말 안장을 조선 아테이에 건넸다고 지금 국정원 문건에 국정원에서 파악을 한 거잖아요. 그게 제가 수사 기록을 보니까 김정은의 그 에르메스 말 안장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재명의 방북만 추진하면 됐지 그런 걸 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희가 보도해서 공개했지만 국정원 문건에 광림의 샘플 20개. 그렇죠. 광림의 샘플 20개. 광림이란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크레인 차나 어마어마한 뭐 기중기 같은 거 큰 이런 건설 장비들. 광림 샘플 20개가 대북 제재 상황에서 갈 수 있습니까? 없죠. 말도 안 되잖아요. 네. 무슨 반도체 하나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정원은 거기다가 현금 추정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그 밑에서 그 밑에다가 국정원 또 뭐라 그랬냐면 공개적인 합의서 체결을 위해서 처음에 평양을 요구하다가 평양 아니면 제3국이라도 제발 그렇죠. 이거를 공개적으로 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광림 샘플 20개 현금 20억이 등장하잖아요. 그 20억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네 개의 영수증 중 마지막 영수증 200만 달러입니다. 네.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네. 광림 샘플 20개와 지금 송명철이 받았다는 2019년 12월 1일자 영수증 일치합니다. 국정원 문건과 그게 일치하는데 제가 볼 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검사나 판사는 보질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쌍방울 자금이 북한에 건너간 시점이 2019년 11월 12월인데 그때는 사실은 이미 2019년 1월에 이제 하노이 노딜이 있었고 뭐 북미 관계뿐만이 아니고 남북 관계도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경업이나 아니면 방북을 추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민주당에서 뭐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거는 당연히 너무 상식적이라 네.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나온 수사 기록과 뭐 국정원 문건과 저희가 취재한 내용만 가지고 봐도 이재명이 뭐 그때 가고 싶었든 안 가고 싶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갔으면 뭔가 그 액션이 있고 그렇다면 경기도 내부에서라도 뭔가 좀 자기들끼리 논의한 흔적이라 있어야 되고 쌍방울 내부 문건에 이재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재명이랑 우리 회장님이랑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냈는데 단 한 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뭐 누가 임의로 삭제하지 않았다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상황에서 그 증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얘기를 좀 정리하면 안보수는 일종의 양다리를 거친 셈이네요. 한쪽은 국정원하고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걸치고 있고 한 다리는 사실은 이제 그 쌍방울 김성태하고 걸치면서 그러니까 김성태하고 관련된 것들은 국정원은 보고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2019년 1월에 쌍방울의 사내 이사가 되잖아요. 나노스의 그렇죠. 안부수가 아예 그냥 취업을 해버려요. 네. 그러면서 국정원을 버립니다. 안부수가 양다리를 걸치다 국정원을 버리고 쌍방울과 그 국정원에 있던 다리를 쌍방울에 걸치죠. 이게 돈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안부수가 쌍방울로부터 지원받은 게 한 15억 원 이상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부수로서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대북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일종의 전주를 물은 거잖아요. 그리고 안부수는 안부수 나름대로 옥류관 냉면 그 평양의 냉면 평양 냉면집 옥류관 그 추진을 했었고 옥류관 밀키트를 지금도 팔고 있어요. 안부수가 아. 네, 그 라이센스를 뭐 받아서 꼭 진짜 북한에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대동강 맥주를 중국에 뭐 몇억 원어치 샀다고 하더라고요. 안부수는 안부수 나름대로 쌍방울의 돈을 가지고 자기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자기의 사업을 벌리려고 했던 것이고 쌍방울은 안부수의 이 대북 라인을 이용해서 직거래를 하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 5월에 합의서를 체결할 때 안부수를 안 데려갑니다. 쌍방울이. 김성태가 자주 봤잖아요. 이제. 홍정부 김성애도 보고 특히 아, 리오남도 만나고 했잖아요. 마카오에서 막 리오남도 만나고 해요. 그 직전 달에. 안부수 필요 없어. 야 돈은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제외 커미션 뭐 하러 줘. 안부수 제끼입니다. 안부수 제끼고
2019년 5월에 합의서를 체결하죠. 안부수가 없어요 그때.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1심 판결이 이화영 1심 판결이 그렇게 나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기소가 됐죠. 불구속 기소가 네. 된 상태인데 그럼 위증교사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사업 특혜 성남FC 후원기업 특혜 이게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재판이 진행되겠네요. 일단 뭐 저도 그렇고 저도 수사를 네. 받는 입장에서 네. 죄가 있든 없든지 간에 재판에 넘어가면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다 출석해야 되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저도 한 다음 주쯤 기소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하고 다음 주쯤에 저와 뭐 뉴스타파 그리고 한상진 기자 김용 대표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되고 뭐 이제 또 재판 1심 재판이 시작이 되겠죠. 그럼 저희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것이고 사실은 아까 이재명 대표가 저 법원에 출석하면서 한 얘기 중에 네. 왜 이런 중요한 보도들이 나오는데 언론인 여러분은 침묵하십니까? 그 중요한 보도란 건 아마 저희 보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사건을 파고든 데는 저희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왜 다른 데에서는 이걸 인용보도하지 않느냐? 윤석열의 검찰이 노렸던 게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작년 9월에 압수수색이 시작되면서 뉴스타파는 가짜뉴스의 생산지가 됐잖아요. 사람들 인식에. 그리고 다른 매체에서 예를 들면 제가 뉴스, 뭐 MBC 뉴스 하이킥에 라디오 나갔던 거 있잖아요. 지금 줄줄이 처벌받고 있습니다. 그 방심위에서. 법정 제재를 때리고 있어요. 봉지웅이 나오면 방심위에 끌려간다. 는 공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뉴스타파 애들, 뭐 시민보 이런 애들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뭐 수익 23억 원 이런 걸로 라디오 불러내봐. 너 검찰 반박 안 받았지? 야, 이 새끼들 이거 법정 제재야.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뉴스타파와 이제 전화 뭐 시민복이 이런 뭐 예를 들면 민감한 정치적인 사건, 정치인에 대한 사건이나 뭐 고위직의 권력층에 대한 사건, 부패 사건, 뭐 권력 이런 것들을 고발하면 일단 뉴스타파 전체를 가짜뉴스 매체로 만들어버리고 만약에 쟤네 거 인용보도하면 너네 다 처벌할 거야. 뉴스하이킥 또 걸렸더라고요. 제 보도를 누가 이제 나와서 인용을 했나 봐요. 그것 때문에 뉴스하이킥 지금 또 국민의힘에서 방심위에 심의 신청을 해서 신속심인가 뭐 거기로 또 넘어갔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뉴스타파가 한 걸 자체 다루기만 해봐. 가만히 안 둬.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대장동 수사 기록을 제가 뭐 보도할 때만 해도 뭐 라디오에서 이곳저곳에서 너무 나오라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었고 뭐 다 나가지도 못했지만 근데 지금은 지상파 라디오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아. 뭐 CBS나 이런 데도 막 그랬다가 이제 연락이 없어요. 왜냐면 봉지욱이 나오면 그 해당 회차는 법정 제재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도 있고 아예 저희 보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곳에서는 쟤들은 가짜뉴스 만드는데 아니야 검찰 수사받고 있잖아 라는 인식을 아마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30%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뉴스타파는 가짜뉴스의 총본사니까 뭐 신경 쓸 필요 없어 또 조작질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있는 그대로 증거 그대로 저희가 취재한 그대로 하는 것이지 여기서 제가 대장동 사건 때도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돈을 뭐 약정을 했다거나 428억 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이제 엄청 비판을 했잖아요.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아니 언론 보도도 그렇고 대장동 녹취록 정영학 녹취록에 뭐 그분이란 단어도 없고 한데 언론은 대선 내내 그분 찾기에 나섰고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도 안 해줬잖아요. 그때다 그때 당시에도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녹취록 공개하니까 이제 그 논란은 끝난 것인데 그리고 그때 제가 428억 원 천화동 1호의 지분 절반도 아니다. 근데 검찰은 이 428억 그거 지금도 기소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다는 걸 이제 제가 수사기록 갖고 분석을 해 보니까 이거 기소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지점이 이제 있었고 물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으면 이화영 뭐 부지사가 보고했다 안 했다는 제가 볼 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겠죠. 보고했다고 쳐도 그 날짜와 그럼 뭐 보고했으면 문건이나 전화가 있을 거고 뭐 있어야 되는 그런 물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화영 부지사가 보고했다고 말을 했다가 사실은 그거 내가 검찰이 회유 압박을 당해서 한 거야라고 진술을 뒤집었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그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기란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한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에 대한 수사도 그렇고 일단 사람 괴롭히려고 하기 시작하면 엄청 괴롭습니다. 제가 지금 검찰 수사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달 말에 또 저 경찰 수사,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전에 그 여기서 했잖아요. 김연아 전 의원. 네. 공직선거, 그 네. 김연아 전 의원의 그 정치장법 위반 그 해서 그 뭐 시의원들, 기초의원들한테 돈 받은 거, 돈 봉투 받은 거. 네. 그거를 관련해서 또 뭐 저를 공직선거 고소해서 이번 달 28일에 경찰에 또 가야 됩니다. 그런 겁니다. 지금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죄가 있어서 명백하게 물증해서 빨리 기소를 하면 되는데 네. 이재명 대표를 내내 기소를 안 하다가 이제 이화영 부지사 1심 나오니까 그거 눈치 딱 보고 있다 그걸 기반으로 기소를 해봐야 안 되는 거지만 일단 괴롭히기는 성공한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 재판을 받으러 가려면 그리고 변호인도 또 새로 돈도 들고 근데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를 2년 동안 합니까? 난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 사건의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의 시작은 2022년 6월입니다. 5월부터 내사를 했고 6월에 공식 착수를 했는데 지금 딱 2년 됐잖아요. 1심 선고가 나올 정도 재판이 진행됐고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수사를 해서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을 기소를 한다고 하면 그 재판은 이제 또 시작하는 것이고 같은 사건인데 안보수 따로 김성태 이화영 따로 이재명 따로 뭐 다 각기 다른 재판부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어긋나는 판결이 나오면 법원은 또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일부 검찰, 검사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훌륭한 검사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아는 분들도 양심적이고 정말 일이 많잖아요. 검사가 사건이 많으니까. 수시로 야근하고 주말에도 뭐 일하고 이러신 분들 양심적이고 성실한 검사님들 많은데 일부 검사들, 일부 검사 내가 요거 잘 해가지고 한번 떠보려고 하는 그 대부분의 그 검사들은 특수부에 있지 않습니까? 특수통들이 그런 게 있고 정치검사화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정치검사가 그렇게 기소를 하면 판사가 야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해서 바로 잡아주는 역할 대한민국에서 사법부가 그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정의나 어디다 그걸 하소연하겠어요.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검경에서 조작수사로 피해를 봐도 법원에서 바로 잡힌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사건은 제가 볼 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뭐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방위 수사는 이렇게 잘 알려진 거지만 이런 정도 수사면은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한 이렇게 네 개 다섯 개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 근데 국민들이 아니잖아요. 생각하는 네. 거죠. 이재명이 죄가 있으면 죄를 받아라. 라는 게 국민의 상식이에요. 네. 근데 없는 죄를 덮어씌우지 말아라 하는 거고 같은 선상에서 김건희 왜 주가 조작 피의자인데 소환 안 하냐? 왜 명품백 바꿨는데 왜 소환 안 하냐? 국민 권익위원은 그 와중에 뭐 이거 문제 없다고 판결을 내버리고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그거죠. 그리고 네. 최혜병 사건 국민 여론이 70% 이상이 특검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고 앉아 있고 계속 그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 심지어는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기록까지 언론 보도가 나온 마당에 이렇게 잠잠한 나라가 있습니까? 이 와중에 어디 순방을 가셨더만요. 근데 어떻게 어떻습니까? 저는 50대 초등학생이었지만 전두환 때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뭐 5.18 광주 5.18이나 이런 것들 많이 프로그램으로 다뤄보면서 그때처럼 몽둥이 막 그때 기자들도 그랬다면서요 안기부 남산으로 그렇죠. 지하에 끌려와서 네. 막 며칠 동안 갇혀 있고 몽둥이 찜질 당하고 기자들도 많이 맞았다 그러던데 그거는 아니지만 그 대신 검찰의 수사권이 동원이 됐죠. 그렇죠. 네. 네.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회사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하면 그 사건 관련만 가져가지 않잖아요. 다 털어가서 별건이 나오면 그걸 또 써먹어야 되니까 기자들의 휴대전화 정보를 대검 서버 D넷에 등록을 해놓고 그게 또 걸리잖아요.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한테. 이 검사들도 내가 볼 때 참 어설퍼요. 그것도 이진동 기자 수사받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딱 걸립니까? D넷에 우리의 휴대전화 정보 압수수색한 거를 폐기를 안 하고 우리한테는 폐기, 저한테는 폐기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있다가 흔히 말하는 그 디지털 캐비넷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판 받을 곳이 정해졌는데 이게 하필 이화영 1심 판사한테 배당이 됐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무작위로 배당을 했겠지만 공교롭게도 이화영 1심에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이거를 인정했던 판사가 그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을 맡게 됐다는 거죠. 이러면은 뭐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수원지방법원이 반부패 사건을 다루는 그 재판부가 두 개밖에 없대요. 네.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자, 그러니까 법원도 참 설명이 자동 전산화해서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에요. 두 개면. 근데 그 말을 하면 되지. 두 개 중에 하나라서 뭐 그렇게 된 거면 컴퓨터가 하고 저희가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약간 면피성 발언을 하는데, 네. 이 신진우 부장판사 전 잘 누군지 모르는데 뭐 그냥 뭐 듣는 다른 기자들 얘기로는 원래 올 초에 인사이동 대상자였는데 자기가 이걸 꼭 굳이 판결을 하고 싶다고 인사이동을 뭐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 굉장히 애착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셨고. 근데 열심히 하신 방향이 잘못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이 저희 뉴스타파 보도를 좀 보시고. 그러게요. 보시고. 예, 앞으로 좀 이 사건에 대해 본인 이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검찰이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검찰이 나한테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검찰 탓하지 마시고 있는 자료를 잘 본인이 취사 선택한 게 있잖아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미 내린 판결을 자기가 어쩔 수는 없지만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걸 하고 아마 그 재판부 기피 신청 해 봐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아니면 이거라서 저쪽 17분인가요? 11부 17분인데 17부로 못 가면 다시 11부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사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시되 지금 1심 판결문을 보면 그럴 기대를 하기는 쉽진 않겠다. 예. 예. 소설 약간 소설적인 그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원보도 뭐뭐라고 예. 보인다. 제가 쭉 판결문을 보니까 뭐뭐라고 추단케 한다. 뭐 이런 서술어 뭐뭐라고 보인다. 굉장히 국정원 문건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뭐뭐라고 보인다. 기명기구 아니면 아니어야 되는데 뭐뭐라고 보이는데 뭐뭐라고 보이는 이유는 내가 볼 때 이 1, 2, 3번 이 세 가지가 이해가 돼. 그건 자기의 의견이잖아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본인은 본인이 그 선고한 결정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들이 이 판결문 365쪽 보시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져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와 기소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권에 도전할 수 없도록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대로라면 다음 대선 중에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고요. 근데 강천석 조선일보 고문이 며칠 전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으나 선거 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기형정당으로 정치적 파산 사태를 맞게 된다라고 썼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게도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이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